다음 아프리카TV 주식근황 트위치 덕에 떡상을 또 하네. 그러네, 확 올라갔네. 어우, 많이 올랐네요. 트위치가 개박살날 수밖에 없는 게, 12월 13일부터 적용 예정이고 한국 항정에서 모든 트위치 VOD 서비스를 중단한다. 시청자뿐만 아니라 채널 주인도 영상 관리 불가하다. 좆바 같다 이제 트위치. 사업을 뭐 우리나라에선 크게 뭐 기대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겠네.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일까요? 트위치의 공식 오피셜이에요. 한국 내에서 VOD 콘텐츠 중단은 네트워크 요금 및 시장의 비용 증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진화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한마디로 그 우리 그 망 사용료, 예, 망 중립성 이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한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트위치가 왜 그러냐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이게 웃긴 게 넷플릭스 얼마 전에 그 고소했잖아요. LG, SKT, KT가 고소했잖아. 넷플릭스.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외하고서는 니네 이만큼 덩치 안 되면 우리한테 망사용료 내라. 유튜브야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문화 플랫폼이고 유튜브 모르는 게 없어. 유튜브 이용자가 전 세계 인구 어마어마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쥐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만큼의 체급이 아니면 니네는 망사용료 다 내야 돼. 하면서 지금 트위치도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딱히 그렇게 솔직히 트위치 내에서도 우리나라 사업이 재미를 볼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야. 그렇게 돈이 잘 벌리는 것도 아니고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는 그에 비해서 저작권협회에다가 저작권료를 꼬박꼬박 내왔잖아요. 양심 터진 저작권협회가 아프리카가 낸 거지 BJ가 낸 건 아니지 않느냐고 소송 걸었는데 아프리카가 이겼어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는 저작권료 내고 합법적으로 음악을 틀 수 있는 그런 구조이죠. 트위치는 그동안 저작권료를 안 내지 않고 그동안 좆가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번에 법안 준수를 위해 VOD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 돈으로 예능 클립 보고 뉴스 보고 이런 것들도 사실상 다 저작권 위반인데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그런 건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에 뭐 그 정도는 크게 막 따지지 않고 우리가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네? 트위치 내부에서 트위치 다시 보기 기능 중단이 아프리카 TV로 스트리머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프리카 욕했지? 네. 이제 당해봐라 지역 유치. 720p 화질 제한 이후 이번엔 VOD 서비스를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 근데
VOD 종료 선언이 굉장히 클까요? 나는 솔직히 720p 화질 제한이 된 것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예. 이건 이제 부가적인 거고. 예. 이건 이제 부가적인 거고 나는 이제 요게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720p 화질 제한이. 근데 트위치에서 대기업분들 아예 안 넘어왔거든요. 그죠? 왜냐면 거기는 진짜 게임이 주가 되기 때문에 화질이 진짜 중요해요. 화질, 프레임, 비트레이트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근데 안 넘어왔단 말이야. 스트리머도 다시 보기를 못하면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도 720으로밖에 녹화를 못하잖아. 그거는 너희 맹금류가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엑스스플릿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 기능이 다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요거 영상 녹화를 하면 돼요. 자기 하드에다가 녹화를 하면 돼요. 녹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화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원본 화질로 저장이 돼요. 따로 저장을 하고 있어 이미.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이 방송을 하고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크게 느끼기 힘들어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거 너 어차피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그만이야. 오히려 유튜브 잘 될 것 같은데. 풀 영상 채널 오히려 잘 돼. 오히려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대기업 스트리머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그게 팩트야. 그게 팩트야. 왜냐면 이미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스트리머들이. 그래서 이 VOD 서비스 종료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스트리머들이 넘어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 그래서 어쨌건 그래도 트위치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근데 또 여기서 뭔가 하향 그 평준화 처먹는 그런 정말 그 너프되는 일이 또 한 번 발생하면은 그때는 또 아프리카로 또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런 기능적인 걸로 가장 크게 처맞았는데 아무도 넘어오지 않았다 아프리카로. 근데 그럴만한 게 새로운 도전이고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넘어오고 싶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자리를 잡아놨고 그런데 굳이 꿋꿋 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겠다라는 거는 예, 새로운 도전 쉽지 않죠.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만 상관없겠지만 예. 그리고 트위치 아니면 아프리카 둘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 진짜 자유의 상징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3, 4 다 겪어봤는데 아프리카가 좋아요. 유튜브 채팅 빡세단 얘기도 옛날 얘기예요. 왜냐면 유튜브에 그 기능 생겼어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 개 악질 새끼들이 채팅치고 막 패드립치고 도배하고 아이디 계속 만들어가지고 무한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 그거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한 지 뭐 몇 개월 이상 구독한 지 뭐 일주일 이상 된 사람만 채팅을 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이제 다 막혔어요. 예, 이미 막혔고 그래서 괜찮죠? 예. 시간 정하는 건 이미 있었고. 예. 아프리카는 왜 없냐고? 아프리카 굳이 뭐 생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또 아프리카도 나름대로 또 이거 건빵 문화도 있고 그렇잖아. 모두가 어쨌건 건빵을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우린 또 블랙이 있잖아. 전부 실명 인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뭐야?
동태 내장탕을 시켰는데 내가 봤을 때 기생충이 많은데 사장님이 그거 아니라 그렇더라. 근데 이런 고래 회충이나 이런 애들은 끓는 물에서 하면 그냥 단백질이야. 고래 회충이 없을 순 없어. 생선 내장을 갖다가 먹는데 생선 내장에 회충이 없을 거다? 내장에 가장 많지. 가장 많아. 아는 척한 애가 아니라 고래 회충 먹어도 돼. 이미 여러분들 존나게 먹어놓고 뭔 소리야. 이미 다 드셨을걸요? 예. 매운탕 먹으면서 하나씩 있었을 거야. 근데 정도가 있다. 이거 좀 심하긴 하네. 04년생 장원영. 진짜 팔다리 길쭉길쭉하네. 근데 장원영을 보면 항상 그 특유의 듀 하는 이 표정, 이 입술. 예. 96년생 제니. 제니 사진은 왜 이런 것만 썼어? 맞아, 나이가 깡패긴 하지. 마포고 근황. 2022 롤 월드 챔피언십 재패. 아, 페이커랑 데프트가 누가 이겼어도 승리하는 곳은 바로 마포고등학교. 근데 이거 이제 좀 플랜카드 걸어놓을 만하지 않아? 전세계 1억 명 이상이 보는 이 이제 난 솔직히 스포츠로 인정해도 될 것 같아. 뭐 예전에는 찬반 논란이 좀 있었잖아. 아니 컴퓨터 앞에 앉자고 깔짝깔짝 비디오 게임하면서 뭐 미니언 때려잡고 뭐 해가지고 체급 불려갖고 그냥 동체시력 좀 빨려가지고 QWR만 잘 갈기면 게 그게 어떻게 스포츠야! 이러면서 스포츠라는 것은 정통성이 있고 역사가 있는 정말 그런 어떤 그 신체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는 정말 숭고한 것이야. 에? 저게 어떻게 스포츠야!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수긍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죠? 뭘 속마음이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롤은 스포츠가 맞지. 전세계 1억 명이 본다는데. 그죠? 근데 그건 맞아. 그런 부분 좀 있다. 스포츠라고 하기엔 한 기업에서 만든 게임이 어떻게 정식 종목이 되고 이게 좀 e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 그 당시엔 당연히 아날로그식으로 저 축구를 만드는 것도 축구의 룰을 만들고 이런 축구를 만든 사람 그 시절에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e스포츠라고 하잖아. 그래서 e스포츠. 시대가 좀만 지나면은 VR챗으로 만든 올림픽도 할걸? 아 VR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현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아니지. 개드립이 올라온 글인데 찐따가 썼을 확률이 좀 높다. 요즘 엄마 마음에 대못 박는 게 취미라고. 어릴 때 두드러 맞고 카레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순한맛 사왔다고 두드러 맞고 엄마가 불렀는데 자느라 못 듣고 대답 안 했다고 두드러 맞고
백설공주 노래하는데 나는 왕자, 누나는 백설공주, 엄마는 나쁜 왕비하자고 했더니 내가 네 개모냐 하면서 두드러 맞고 자면서 이 갈지 말라고 뺀지로 입 뽑으려고 다리 떤다고 칼로 다리 찌르려 그러고 강남 파라곤 고등학교 전고 20등 했다고 두드러 맞고 고 1대 과학 경시대회 1, 2학년 통합 2등 했다고 두드러 맞고 학교 끝나고 여친구랑 놀았다고 두드러 맞고 모르는 여자가 나한테 길 물어봤는데 저 멀리서 우연히 보고 왜 남의 아들한테 꼬리치냐 그러고 몰래 썸타도 내 휴폰 뒤져가지고 썸녀한테 그지랄해서 썸녀 두 명 그냥 흘려보내고 요즘은 내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엄마 나 같은 아들 있어 다행이지? 쥐도 물리면은 고양이 문다는데 나는 그렇게 맞아도 엄마 안 때리잖아. 나 아이 생기면 엄마가 봐준다고? 내 애도 때리게? 엄마는 그냥 밥만 하고 유산이만 남기면 돼. 나 요즘 요리하는데 꽤 잘 되더라. 이젠 엄마 필요 없으니까 돈만 남겨 사라져줘. 이런 식으로 말함.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때마다 엄마 울면서 발작하는데 재밌음. 광기구나 광기. 근데 좀 망상글 같다. 전장현 때문에 지하철 승객 전원 하차했다고. 왜? 좀 대기가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건 아니겠는데 지하철역 인산이네. 대체 교통편 찾기도 한다. 승객들이 다른 교통편 이용에 몰려서 기존의 버스 택시 이용 승객에 지하철 승객까지 버스 택시 구하느라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위한다고 얘네들이. 똑같더라. 내가 솔직히 넷상에서만 이런 글들을 봤지 진짜 실제로 피해보니까 이게 장애인이건 외계인이건 찢어 죽여버리고 싶더라. 떼쓰기 시위? 테러지 이게. 아직도 하는구나. 끝없이 하겠네. 들어줄 때까지. 졸라 빡세네. 장애인들이 살아갈 뭐 주거 시설 만들어 달라 뭐 또 아파트 만들어 달라 뭐 이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전장현이 원하는 게 좀 너무 터무니없긴 했었어. 내 나라 공공 임대주택 SNS 손바닥 챌린지.
아하, 문제가 좀 심각하네, 진짜. 아, 네, 여러분들 장애 가신 분들한테 그런 뭐 저 그런 저 조롱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우르고시래매 미친놈들아 그런건 하지마 어? 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혐오스러운거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마 내가 우르고시란 채팅 보니까는 갑자기 현타와가지고 얘기한다 미친놈들아 하지마 그런거 어? 방식을 갖다 욕해야지 장애를 갖다가 욕하면 안되지 그게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하지 마, 그런 거. 40대 강남 길거리 폭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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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 계속. 오, 오. 폭행 후에 도주했대. 400 넘게 뭐라 또 벌 40승? 뭐야 이게? 즐겨보던 버티보의 정체를 알아버렸다고? 왼쪽이 전 여친이고 오른쪽이 당사자 오빠 이거 알고 올린 거야 뭐가? 얘 나한테만 알려줬다고 했는데 스토리 오빠가 올렸길래 여쭤본 거야 아 그러니까 뭐가 뭔 말하는 거야 뜬금없이 오빠가 스토리에 버티버? 그거 하는 거 올렸길래 혹시나 미련이 있어서 올렸나 해서 아니면 설 아직 연락하나 싶어서 오빠도 아는 건가 싶어서 죄송해서 뭔 개소리야? 최근에 버티브 보다가 재밌어서 스토리 올렸는데 갑자기 전 여친 친구가 DM 오길래 빨간 약 당해버렸다 씨발 뭐냐 했는데 어이없어서 뭐냐고 그러면 답 없다 멘탈 나가버릴 것 같다 뭐냐 뭔 말이야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 넌 줄 몰랐고 너 친구가 DM 와서 알았거든 나 버티브 좋아한다 그러다가 너 보게 된 건데 상황이 이상하다 빨간 약 걱정하지 말고 응원할게 방송감 좋더라
남자가 버티브에 관한 내용을 스토리에 올렸는데 전 여친의 친구가 남자한테 그 버티버 누군지 알고 올린 거냐고 물어봤는데 남자가 전 여친한테 그 버티버가 너였냐고 물어보고 전 여친이 그 버티버가 맞았고 남자 취향이 일관됨. 지랄하네. 목소리 들으면 알지. 병신 씨발 망상글 같은데. 목소리 들으면 알지. 공유 점령 인연임. 제 여친 사람 족같다고? 누군데? 아 씨발. 아 아빠들 저 방구 좀 낄게요. 제 방구 깜찍했어요? 인형 방구 좆땜 진짜 내가 맡아봄. 요즘 남자들은 여자한테 관심 없음. 지랄하네. 여자에 관심이 없다 하면 고자라고 생각한다. 자, 생각해보자. 여자? 여자의 육체는 좋아. 여자의 몸은 당연히 좋지. 근데 성격 같은 모든 걸 종합한 여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환상은 안 갖는다는 거야. 이거 틀딱들은 뭔 말인지 모를걸? 뭔 말인지 모를걸? 성장 배경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아님 말고라는 게 무슨 여자들이 알몸으로 달라들어도 땡중처럼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틀딱 세대처럼 여우년을 굳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인생 내던지지 않겠다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는 거지. 회원 지리네. 여자한테 관심 없어요 라고 하면은 어? 성향을 의심해본다. 이게 틀딱들이 하는 그건데 사실 여자한테 관심 없어요 라는 거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아 근데 내가 뭐 훈수두고 뭐 그럴 처지가 아니긴 하지만 조금 어떤 반박을 하자면은 그냥 몸만 좋은 거랑 또 이제 마음이 또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좀 그런 거랑은 조금 훨씬 더 그런 쪽이 더 좋은 것 같아. 사랑이 있고 사랑이 없고 그거의 그 차이가 있잖아. 예. 사랑이 없으면 현타 와. 사랑이 없으면 현타가 와 진짜로. 그래서 망가지잖아. 클럽 같은데 맨날 가고 알파메일이 여자들 뒤지게 어? 그렇게 하고 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곁에 남은 여자가 없는 거야. 여자도 아는 거지. 몸적으로만 서로 이끌려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생활이 처음에는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누구랑도 교감을 못해갖고 여자를 만나도 재구시를 못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여자랑 이 맺어지는 게 힘든 거지. 뭐든지 중간이 딱 좋은 것 같아. 예. 그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여자 중에서도 뭔가 나한테 굉장히 큰 매력을 주는 여자랑 연애를 해보려고 해도 연애가 안 돼. 왜냐면은 그런 성향을 이미 들켰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아이, 좀 과하다 근데. 아무리 성형을 한다 그래도 노답인 얼굴이 있대. 성형이 만능인 게 아니래. 얼굴이 이 부분이 긴 사람들은 성형을 해도 어떻게 안 된대. 중앙 면부가 긴 유형. 세상에 제일 답 없는 얼굴이라고. 현대 의학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얼굴 딱 중간 부분이라서. 아, 이런 형의 얼굴이면 답이 없다는 거네. 중안면부가 길면은 아무리 다른 부위가 출중해도 끼케야 훈녀로 끝이지 절대 존녀가 될 수 없대. 그냥 예쁜 얼굴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에 어긋난다고. 미인의 정석으로 불렸던 사람들 중에서 중안면부가 긴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되어야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말상. 다이어트 거리 뭐야? 아, 이분? 오랜만에 원한 덤벨로 나이프가 왼팔을 먼저 하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 이 친구 진짜 오랜만이네. 그동안 운동 열심히 했는데 몸 완전 좋아졌다고 칭찬받으면 뭐라 말하지? 나는 왜 그분이 떠오르지? 김기열? 아, 김기열 아니야. 그 누구지? 화장하시는 개그맨 분. 김기수. 김기수의 하루를 엿보자. 보습감은 어떻게 주는지, 보습감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오늘의 인간극장 김기수 편이다. 선크림은 붓을 이용해서 바르는 게 가장 좋다. 기수가 좋아하는 음영 넣기다. 뒤쪽 한 줌, 앞쪽 한 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눈을 선명한. 한문철 TV 킹라니 커플? 뭐야 이거? 오이고 여기서. 야, 자 다시 한번. 안전 기대 뚫고. 얘는 놈이에요? 니은이에요? 둘 다 니은은 맞네요. 한문철 변호사님도 이제 발언에 거침이 없으시네. 두 명. 네, 둘이서. 야. 어이구야. 남녀 같아. 네, 여학생 같은데. 남녀 같아. 남녀. 남자 남녀? 아니야, 둘 다. 직진 주황불에 진입한 운전자 A씨, 상대 측 뺑소니 주장 염려해 자진신고를 했는데 신호 위반 소지가 있으나 물적 인명피해가 없으므로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 과실은 0%다. 신호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가 없다. 근데 야, 교통에 대한 이해도 없고 완전히 그냥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이 전동 킥보드 만들어졌는데 이게 진짜 급식 새끼들이랑 이거 못 모르고 그냥 뭐 병신같이 타다가 막 연속 처밟고 그냥 어? 어디 깨지고 이런 새끼들이 막 자꾸 나라에다가 뭐 이렇게 어? 배상 해달라고 막 그지라라고 하니까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 자꾸 막 법이 들어가 거기다가 뭐 헬멧을 꼭 착용을 해야 되고 뭐 면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넣는단 말이야. 어? 애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버스 타고 다녀라. 어 이러면서 아이들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누가 헬멧을 가지고 댕기고 그러겠어요. 근데 요즘은 또 뭐 헬멧 자체가 이렇게 달려갖고 나오고 하고 하긴 하지만 예 그리고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공사판에서 쓰이는 그런 헬멧은 아무 의미 없어요. 얼굴 갈리고 턱 갈리고 땅바닥에 그냥 슬립하면서 저기 접지력 잃어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그대로 쭉 쓸려 나가면은 예, 피부 다 갈려요. 예. 아무 의미 없는 헬멧이야, 사실은. 참 웃기다니까, 제도가. 그지? 응. 저, 나오고 나서 참 이상해진 것 같아. 근데 저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편해요? 근데? 난 무슨 안 타고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편합니까? 뭐 진짜 괜찮아요? 써본 적 있어요? 10분 거리 10분 거리를 2, 3분 만에 가니까 좋긴 하다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전면 유료화 검토한다고? 어차피 안 해. 좀 SNS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트위터 한다 그러면 약간 좀 편견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지? 우리가 SNS 하면 거진다, 뭐, 솔직히 인스타, 페북 아니야? 누구야? 칵테일 바 사장이라고? 26세? 이야 성공했네. 뭘 할 뜻이냐?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왔... 연예인 동창회 레전드라고? 한석준은 누구야? 홍석천 아저씨. 가장 동안이긴 하다. 정진호 씨 대박이다. 와. 이런 거 보면 이제 느껴지지 않아?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맞지? 다 친구들이야.
요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한번 보자. 하루 종일 섹스한 사람. 김천국밥. 오늘 점심 뭐 먹지? 어? 돈가스랑 제육세트 9,000원? 이거 완전 섹시지. 저녁까진 든든하겠구만. 아우 추워. 갑자기 추워졌노. 어, 돛대네. 담배 사야겠다. 추운 날 돛대에다 자판기 커피? 이게 섹시지. 낭만 뒤진다. 꼴꼴꼴꼴가 목구멍을 시원하게 강타하는 딴산. 섹스가 별거냐? 이게 바로 섹스다 이거야. 어, 스카무라 신작던네. 이게 바로 섹스. 기분 좋은 피곤함, 노곤노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았다. 이 편안함이야말로 섹스 그 자체지. 이거 누가 그린 거야? 존나 웃기네. 아, 못 받아 세게 앙앙앙 하응앙. 저게 섹스지. 아, 존나 웃기네. 아, 근데 안 본 게 너무 많아 갖고 재밌는 거 되게 많은데? 여친이랑 3년 사귀고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사람인데 이제 결혼 때문에 상견례를 2주 후에 하려고 한대. 근데 여자가 문신 있대. 옷 입으면 안 보이는 아랫배하고 다리 좀 중간에 사이즈로 있는데. 근데 3년 동안 사귀었는데 이걸 몰랐다고? 제일 비슷한 사진 갖다가 첨부했어. 대충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한테 이런 문신이 있어. 아, 옛날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또 이게 갑자기 스멀스멀 올라온 거야. 사귈 때는 그런가 보다고 사귀었는데 문신 때문에 결혼할 때 갑자기 좀 그런 고민이 드는 거지. 주작 아니야 이거. 인스티지 올라온 거야. 다행히 다리 문신은 반바지 입으면 안 보이는 수준인데 이거 어디서 했냐고 물어봤대. 6개월 전에 6개월 만났을 때 연애 6개월 만났을 때 호주 어학연수 가서 했다고 하는데 뭐 난리는 아닌 여잔데. 뭐? 호주 어학연수 가서 호주에서 저렇게 큰 문신을 했다. 대학도 스카이 중에 하나 나왔고 외고 출신에 영어 무지 잘하는 한국 여자야. 난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거든. 문신도 엄청 싫어하고. 사귄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워터파크 가고 처음 봤을 때 상당히 당황했다. 고민하다가 어물어물 넘어가서 다시 잘 만나긴 했는데 문신 외에는 그닥 흠잡을 곳이 없다. 이 여자는 나한테 고마운 존재고. 근데 가끔 보고 좀 놀란다. 아직도 상견례 때 제대로 보게 되는 건데 당연히 모른다. 근데 뭐 부모님한테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 요즘 세상에 문신 누구나 재미로 한다지만 문신할 정도 얼마나 물란한 사람인지 고정관념이 박혀서 쉽진 않다고. 결혼해서 나도 모르는 여친 혹시 노는 아이였다는 게 드러나면 좀 힘들겠지.
3년 사귈 때 친구들하고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밤새 논 적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워낙에 일을 중요시한 사람이라서 출근에 지장 줄 정도면 단칼에 끊고 집에 가거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3년 동안 지켜봤던 내 여자친구의 모습은 너무나도 일에 그 일 업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그런 사람인데 영혼이 뭔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호주에 놀러 가갖고 저렇게 허벅지에 큰 문신을 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야. 여러 가지 3년 동안 지켜봤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린 것 같아. 근데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나? 이게 정답인 것 같다. 타투한 게 뭐 대수라고. 나만 괜찮으면 됐지. 그리고 가족들한테 얘기해줘도 너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적이지. 야, 내일부터는 여기서 좀 봐야겠다. 와, 존나 많네. 그동안 안 했던 게 너무 많아갖고. 어우, 씨발, 너무 많다. 그지? 너무 쌓였어. 거진 다 본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며칠 동안 쌓였던 거. 그놈의 빠꾸 참 좋아한다. 빠꾸 얻는 사람들의 모임 빠사모. 2001년생인데 빠꾸 없이 뒤치기 받을 여자 구한다고? 진짜 새끼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존나 편해 보이긴 한다. 유쾌하네 오히려. 주영 일어났니?
오히려 좋아? 아, 4시 반이다. 아우, 정말 4시 반이야, 4시 반.